한때 화성에 외계인에 의한 뛰어난 문명이 있었다고 하지만 이 바위가 그 증거인 것인가? 화성에서 새롭게 공중에 떠있는 바위가 발견되어 영국 익스프레스도 거론하는 화제가 되고 있다. 공중에 이상한 바위 지난 2일 자이 영국 익스프레스 기사에 따르면 공중에 떠있는 바위는 나사의 화성 탐사선 스피릿이 2005년에 찍어 지구로 전송한 이미지에 찍혀 나온다. 울퉁불퉁한 바위가 구르는 광야 중에 그것은 덩그러니 버려져 있던 것 같다. 이미지에는 공중에 떠서 직사각형을 한 거대한 바위가 명확하게 찍혀 있다. 지상에서 노출된 흰 바위에 떠있는 바위의 그림자가 지고 있어 정말 이상한 광경이 벌어지고 있다. 도대체 이 바위는 무엇일까? 이 신비의 바위를 발견한 것은 과거에도 나사 위 이미지에서 다양한 물체를 발견하고 있는 대만의 UFO 연구가 스콧 웨어링 씨이다. 웨어링 씨는 자신의 웹사이트 UFO Sightings Daily 기사에서 이 바위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물체는 지상에서 25에서 30cm 높이로 떠있다고 분석하고 있다. 또한 웨어링 씨는 이를 단순한 바위가 아니다 라고 단언하고 화성에 한때 존재했던 고대 문명의 유물이거나 외계인이 만든 UFO 등의 잔해가 아닐까 추측하고 있다. 다른 부품은 모두 분해되어 버렸지만 이 물체만이 남아서 우주로 떠오를 만큼의 에너지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영어 익스프레스 기사에서는 바위가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것뿐만 아니냐는 회의적인 시각도 소개하고 있다. 그림자와 빛의 우연에 의한 심리적 트릭으로 우연히 공중에 떠있는 것처럼 보이는 뿐이라는 것이다. 웨어링 씨는 과거에 부유하는 숟가락도 화성에서 발견하고 있다. 태고의 화성인과 외계인은 바위와 숟가락을 띄우는 것 같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을까? 이것이 그 증거라고 하면 세기의 발견이다.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반드시 채널을 등록하시고 알림을 켜주세요. 새로 영상이 등록되면 바로 아실 수 있습니다.